자, 두 분이 재해석한 가슴으로 울었네. 어떻게 보셨나요? 너무 좋았어요. 예, 제가 뭐 가수 선정이나 곡 선정하면서 이게 맞을까?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실력으로 무대를 채워주면서 저한테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웠고요. 혜수 씨는 그 경연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승 자리를 차지한 우리 양지은 씨 그리고 또 이제 소리 쪽에서도 선배인데 양지은 씨를 상대로 경연을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. 예, 그렇지만 이런 것 자체도 영광이라고 받아들이면 또 본인이 앞으로 커가는 데 굉장한 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오늘 두 분 다 너무 멋졌습니다. 네. 자, 혜수 씨는 불후의 명곡 첫 출연인데 원하던 1절 파트가 아닌 2절을 불렀는데 무대 마친 소감이 어떻습니까? 그 선배님을 못 바라보게. 예전에 네. 뭐 예전에 맞았던 기억이 나는 것도 모르고 선배님 보고 용기가 날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. 아휴. 네. 그래요. 그,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, 정말 무명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 혜수 씨에게 장윤정 씨가 먼저 또 연락을 해서. 선배님 쉬시는 날이면 저희가 선배님은 가만 집에 되게 혼자 가족들도 계시지만 두지 않을 정도로 찾아가요 솔직히. 예. 선배님한테 조언도 듣고 싶고 그런데 선배님께서 바라봐 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 한번 봤다가 바로 이렇게 됐거든요. 그래서 너무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조차 감사하고 또 지은 언니가 함께 이렇게 서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한 이런 시간들이 쌓여서 선배님이 저를 성장시켜주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네. 감사히 합니다. 선배님 코가 이렇게 나오대. 그거 혹시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까요? 예. 그래요. 자, 그런가 하면 양지은 씨. 네. 자, 두 분 중에 한 분은 앞으로 이 가슴으로 울었네로 또 다른 무대에서 활동도 할 수 있고요.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연습하면서 이 곡에 대한 그 느낌은 어땠나요? 사실 듣자마자 탐난다. 그런 마음이. 탐난다. 정말 내 목에 너무 잘 맞고 정말 좋은 노래를 내가 이번에 부르게 됐구나 이런 마음이어서 탐나죠. 네. 예, 어떠셨어요? 저는 지은 언니가 저번 주에 신곡을 냈다 그래가지고 언니는 이제 활동할 노래도 많은데 저는 아직 신곡이 없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가슴으로 노래를 네. 야,